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서치 김경남입니다. 마켓서치에서는 국내외 가장 뜨거운 이슈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보고요. 자, 그 분석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수혜주와 김경남의 선택을 통해 단한 종목을 선택해서 추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을 저희가 바로 알아볼 것은 곡물 가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기후 이상을 통해서 배추 한 포기에 만 원이다, 금배추다라는 말이 붙을 정도로 곡물 가격이 급변동을 해주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적으로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우리가 그 속에서 투자해 볼 만한 포인트는 어디에 있는지 한번 마켓서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켓서치 시작합니다. 우선 글로벌 시장 먼저 확인을 하면서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미증시가 다시 한번 급등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역시나 FOMC에서 금리 동결 이야기가 나왔죠. 금리 동결 이야기 이후에는 시장이 그동안 함축됐던 힘을 분출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악재가 조금 마감이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나스닥 같은 경우는 전고점을 돌파하는 최고점을 찍어주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자,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다우 같은 경우는 0.5%, 나스닥은 0.8%, S&P가 0.6%, 전부 다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우선 국제유가 강세 및 유럽 증시 상승에 힘입으면서 상승 출발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미증시 같은 경우는 특히, 자, 중소형 지수인 러셀 2000 지수가 1.4%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실 국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중소형 지수지만 어떻죠? 굉장히 그동안 힘이 많이 없었는데, 미국의 러셀 2000 같은 경우는 꾸준한 상승을 만들어 왔어요. 그게 어제 바로 다시 한번 급등해서 고점을 돌파해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국내 중소형 관련주는 최근에 뭐 기관 물량이라든가 연기금 물량이 나와주면서 힘이 많이 없었지만, 미증시 상승을 토대로 해서 다시 한번 반등하는 흐름이 꾸준히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대형 기술주 같은 경우도 투자 의견 상향 조정으로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지수를 바닥권에서 이끌어가는 모습을 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선 장중한 때 트럼프의 지지도가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죠. 최근에 힐러리 후보가 건강 악화로 인해서 지금 접전인 지지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나 이런 것도 정치적으로 불안감이 고조가 되면서 지수 상승을 조금 막아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특징이 좀 나와줬고요. 우선 대형 기술주가 상승을 하면서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 가면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특징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우선 개별 종목 보자라면 아마존이 한 1.8% 정도의 상승 나와줬고요. 자, 애플이 0.9%, 알리바바 같은 경우가 3% 이상의 급증을 해줬는데, 우선 일부 IB 회사들이 종목을 의견을 상향 조정해주고 있는 모습, 그러면서 대형 기술주가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자, 구글의 지주회사죠. 알파벳 같은 경우도 1.3%가량이 상승해주는 모습 보여줬는데, 우선 온라인 검색 시장인 규모가 현재보다 더 확대될 수 있다라는 모펫 네이션의 보고서에 힘입으면서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는데, 결국에 지금 최근에 어떻죠? 지하철을 타보거나 혹은 뭐 PC를 하거나 검색 시장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최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웨어러블 기기라든가 사물 인터넷까지 들어간다라면 거의 모든 곳에서 점점 더 검색어 시장은 특히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글의 상승, 기술주 상승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자, 밀란 같은 경우도 1.6%의 상승이 만들어졌는데요. CEO가 알레르기 치료제인 에피펜 가격 인상 문제로 연방의회 청문회 소환을 당하기도 했으나, 현재까지는 뭐큰 의견은 없다라고 보고 있는 모습이고, 30년 최저 수준의 밸류에이션에 주목한, 그러니까 낙폭 과대라고 볼수 있는 거죠.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지금 낙폭 과대로 인해서 주가 바닥권에서 끌어올리는 모습 보여주기 때문에, 자, 그런 점도 한번 보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 엘리건도 한 2%가량 상승해 줬고요. 자, 그러면서 리눅스 운영체제 배포 기업인 레드햇 같은 경우는 3.8% 정도 상단으로 올라가면서 지수를 끌어가는 모습이 보여줬습니다. 자, 욕실 용품 업체죠. 욕실 용품 업체인 베드베스 비욘드 같은 경우도 한 0.7%가량 소매 판매 회사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실적 개선으로 인한 상승세가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우선 현재 차익 실현 매물로 상승폭 좀 축소했지만, 결과적 소매 업체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지표로 조금 더 이야기 드리면, 미국의 8월 기존 주택 판매가
전월 대비 한 0.9% 정도 감소한 533만 채로 발표가 되었어요. 하지만 주택 가격이 전년 대비 5% 이상이 올라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가 많이 멈춰있지만 주택 가격 어떤가요? 중국 상하이 대도시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갔고 미국은 뉴욕이라든가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집값이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금융위기 이후에 집값이 좀 주춤했다가 미증시 또한 올라가면서 집값 또한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나 이 점을 좀 우려하고 있는 모습이고 전일 앨런 연준 의장이 부동산 가격 상승에 모니터링하고 있다라고 말한 만큼 부동산 가격 버블이 껴진다라면 역시나 금리 인상을 통해서 조절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결국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자산 과정에서 버블을 막기 위해서는 12월달 금리 인상이 아마 저는 좀 단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중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 세계적으로 자산 버블 형성이 점점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저희가 얼마 전에 이슈 시간에 알아보기도 했었죠. 금리 인상 포인트가 아마 12월 정도 올라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미증시 한번 알아봤었는데 결과적으로 어떤가요? 지수가 바닥권에 있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올라가는 모습, 전고점 돌파해서 강하게 올라가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자, 유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산 및 원자재주가 상승해주면서 역시나 유럽 또한 급증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독일이 2.2%가량 올라가는 모습 보였고요. 자, 영국은 1%, 이탈리아가 2% 이상 올라가는 모습, 이탈리아 1.7%, 프랑스가 2% 이상 올라가는 모습 보였는데 우선 글렌코라던가 자, 그 다음에 아르셀로미탈 같은 경우가 5% 이상이 급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 원자재주의 강세가 저는 가장 눈에 띄인다라고 보고요. 자, 그러면서 상품 가격이 올라가는 모습 보였는데 자, 드라기 총재가 유럽 의회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자본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자본시장을 지원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규제를 나는 좀 풀겠다라고 드라기 총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금융시장의 규제를. 자, 결과적으로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은행주라든가 유럽발 금융주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도이치뱅크가 오랜만에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 보였고요. 3%가량 올라가주고 자 BBVA 같은 경우도 지금 2.8%까지 올라가주고 있는데 역시나 지금 드라기 총재 발언 자체가 유럽 금융주의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고 봅니다. 자 전체적 시장을 쭉 보면 유럽이라든가 미국 같은 경우는 악재보다는 긍정적인 호재 위주로 시장이 조금 개편돼서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시장이 이렇게 좋을 때마다 항상 리스크 관리는 좀 필수로 진행돼야 된다고 봐요. 항상 남들이 기뻐할 때는 최악의 경우를 가정을 해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고 현재까지 올라가고 있지만 지금 자리 같은 경우는 추후에 추가 상승이 만들어질지 마켓 서치에서 계속 자, 모니터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가를 조금 보자라면 이라크 신임 석유부 장관이 산유랑 동결 협상을 지지하는 시기이며 유가 하락을 만드는 결정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면서 유가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자 결과적으로 40불 초반대까지 내려오니까 각국의 석유 장관들이 어떤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유가 올리기 위해서 회담에 참석해서 적극 동의해보겠다 이런 이야기 해주고 있는데 자 다음 주에 만들어지는 회담에서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조금 궁금한 현재 상태고 자 더불어 사우디 이란 카타르 대표가 회동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역시나 유가 올라가는데 호재성 재료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줍니다. 유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은 당연히 제가 항상 말하지만 같은 위험자산군에 속해 있는 코스피 한국 증시에는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그렇다면 저는 추가적으로 국내 증시 오늘도 한번 상승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국내 증시 한번 보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증시를 한번 볼게요. 자 오늘 지금 올라가는 모습 3포인트까지 올라가면서 자 0.17포인트가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자 어떤 수급 세력이 이렇게 조금 끌어올리고 있는가 좀 살펴보자라면 자 외국인이 지금 200억가량 매도가 조금 나와주고 있는 모습 보여줬고요. 자, 그러면서 기관이 660억 정도의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는데 자, 지금 자리 같은 경우는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나쁜 모습은 아니다라고 봐요. 자,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 자, 코스닥을 조금 살펴보자라면 외국인과 기관이 양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어요. 현재 같은 경우는 뭐 매도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 영향을 좀 미비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선물 같은 경우도 지금 외국인이 한 400억 정도 매도해주고 있지만 사실 400억 매도는 굉장히 미미한 폭이라고 봅니다. 어제 어떻죠? 점심시간 이후에 그리고 장 마감할 때까지 외국인이 6천억 이상, 5천억 이상의 선물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자 그런 점도 보자라면 조금 더 긍정적으로 자 볼 수가 있다라고 봐요. 자 지금 종합주가지수 차트 모습 보자라면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상단 부근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자리다라고 보고 자 지금
코스닥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차트 한번 보면 다시 한번 자,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자체가 나쁜 모습은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자, 보여주는데 역시나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이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조금 더 확대해서 살펴보자라면 지금 문제가 뭐냐면 자, 며칠 동안 올라가고 있죠? 자, 봉수가 자,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 연속으로 상승을 해주고 있는 게참 문제라고 봅니다. 최근의 흐름 살펴보자라면 이 브렉시트 때 움직임을 좀더 살펴볼게요. 이날이 언제였냐면 자, 6월 23일인데요. 조금 차트를 확대해서 살펴보면 자, 6월 23일 날 만들었던 이런 똑같은 패턴이 그대로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봐요. 자, 이날도 한 8일 정도 연속 상승했다가 음봉이 만들어지면서 자, 이렇게 조정을 한번 받았는데 지금 자리 같은 경우도 5일선 이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5일선 정도는 한번 조정을 받고 상승을 해도 이상한 자리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점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 들고, 자, 한진해운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진해운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진해운 같은 경우가 어떻죠? 저희가 얼마 전에 조선 관련, 해운 관련 종목군 이야기하면서 한진해운 사태로 인한 해운주 관련 모멘텀, 단기 모멘텀 들어가면서 주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한진해운 현재 오늘 같은 경우는 1.7%가량 상승, 어제 같은 경우 상승폭이 조금 나와줬는데요. 굉장히 롤러코스터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제 상한가 들어가는 모습까지 보여줬죠. 자, 왜 이렇게 급등락 반복하고 있나 알아보면, 대한항공, 그러니까 그 지주회사 차원에서 600억 정도의 자금을 지원하겠다라고 발언하면서 호재성 발언으로 올라가는 모습 보였지만, 이슈치간에 어떤 자금이 부족했죠? 현재는 1조 2천억 중에 3천억 정도가 모이지가 않고 있는 모습. 그 중에 600억은 좀 미미하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라면 지금 우리가 한진해운을 진입하기보다는 단기 모멘텀으로 올라갈 수 있겠지만 지금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차트 흐름 보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죠. 한진해운 차트를 보자라면 어떤가요? 최근에 좀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아직까지 길게 보자라면 하단 박스권에 오랫동안 멈춰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굳이 이 종목 1600원 돌파 이전까지는 굳이 관심을 주지 않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자, 흥하해운을 한번 볼게요. 자, 흥하해운 차트를 조금 보면은 어떤가요? 전혀 다른 모습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자, 하방이 있는 게 아니라 고점에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저희가 21일 날 해운 관련 이야기를 조금 했지만 결과적으로 어떻죠? 수혜받으면서 올라가는 업종. 흥하해운이라든가 혹은 현대상선도 보도록 할까요? 자, 현대상선 차트 모습을 보면 역시나 이 종목도 바닥권에서 다시 들어올리는 모습 보이기 때문에 해운주로 진입하실 분들은 차라리 현대상선과 흥하해운 쪽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자, 지금 한진해운 같은 경우는 관망이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봅니다. 현대상선 같은 경우 저희가 노리는 7,400원까지 내려오지 않고 다시 한 8,20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인데 역시나 9,600원까지는 열려있는 차트 패턴이다라고 보고요. 자, 특징주 한번 살펴봤는데 소프트맥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프트맥스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의 흐름이 어떻죠? 오늘 유증 관련 모멘텀 들어와주면서 상한가 들어가는 모습 보였는데 일반 유증이 아니라 어떤 말씀드렸냐면 3자 배정 유증 같은 경우는 시장에 호재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역시나 3자 배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상한가 들어가는 모습이고 결과적으로 특정 세력이 자금을 넣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일반 유증 같은 경우는 주주 희석에 대한 물량, 거부감 때문에 하락하는 모습 보이지만 3자 배정 호재성 재료로 인해서 올라가는 모습 보입니다. 차트 역시 보면서 한번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소프트맥스 차트 보면은 갭을 띄워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강하게 올라가는데 역시나 전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뭐 현재는 긍정적인 모습이다라고 보고 추후에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상단 포인트 14,700원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열려있는 패턴이라고 보기 때문에 오늘 거래량도 동반을 했습니다. 거래 대금이 현재 162억 정도고 아마 오늘 종가 부근에는 300억 이상 마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시가총액 900억 되기 때문에 아마 무난하게 1000억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봅니다. 자, 기존에 10,000원 미만에서 진입하신 분들은 가져가시고요. 신규 진입할 분들은 지금 자리는 조금 놓쳤다라고 생각 들고 조정을 좀 받아준다라면 5일선 지지받는 자리에서 신규로 대응하는 전략이 조금 더 유효하지 않나. 자,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오늘 지금 특징주부터 시작을 해서 글로벌 증시 차원 흐름도 한번 살펴봤고요. 종합주가지수라든가 코스닥까지 한번 알아봤는데 흐름이 어떻죠? 최근에 5일 연속 올라와주는 모습 보였는데 현재 자리 자체가 나쁘지가 않은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추후에 시장 모습, 역시 뭐 제가 계속 말씀드린 대로 추석 이후에 금리 동결이 나와줬고요. 그리고 9월달, 10월달 랠리에 만들어질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는 만들어져 있다라고 봐요. 그렇다라면 기술적으로는 당연히 최근에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격을 좁혀주면서 조정을 받으면서 올라가겠지만 결과적으로 실적이 나와주는 종목 위주로
아마 올라가는 모양새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3분기 같은 경우 실적 발표가 다 나와주면서 종목군들 올라가기 시작을 할 텐데, 항상 말씀드리는 건 마켓서치를 통해서 추후에 그런 모멘텀, 큰 시장의 이슈를 통한 모멘텀을 얻어서 실적이 나와주는 종목군 진입을 한다면, 역시나 최근에 얼마 전에 저점 부근 좀 내려왔을 때 분할 매수하신 분들은 10월, 11월 달에 무난하게 충분히 오래 노려볼 만한 수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저희가 말씀드릴 이슈는 바로 곡물 가격인데요. 자, 곡물 가격은 또 어떤 모멘텀이 있고 어떤 투자 포인트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곡물 가격, 변동 가격에 대해서 어떤 투자 포인트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과연 이 곡물 가격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종목군에 접근하고 어떤 투자 포인트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추석을 맞이해서 곡물 가격 변화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배추를 요새 보더라도 거의 만원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배추다라는 뭐 말이 들어갈 정도로 가격이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있고요. 상추값이라든가 양파, 그 변동폭 굉장히 강하죠. 시청자분들께서도 분명히 시장에서 장을 보곤 한다라면 물건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특히 김장 시즌을 앞두고 걱정 많이 되실 텐데 여기서 과연 어떤 투자 포인트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이나 혹시 달러, 석유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우리가 가격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어떤 식으로 가격이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걸 실시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마트 가서 배추 가격이나 상추 가격을 실시간 확인을 할 수가 있을까요?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때그때 발생되는 시장의 가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표로 알 수가 없는데 우리가 지표로 알수 있는 건 바로 옥수수나 대두 같이 글로벌적으로 수요가 굉장히 많은 상품군들은 큰 가격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어디를 통해서 알 수가 있냐면 바로 시카고 거래소를 통해서 우리가 실시간 정확한 시세 포인트를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지금 한 주에 100만 원이다, 혹은 105만 원이다를 뭐 1분 단위로 혹은 1초 단위로 우리가 매번 알 수가 있는데 역시나 옥수수, 대두, 뭐 소라든가 돼지고기 값은 정확한 차트를 통해서 시카고 거래소의 가격을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해 봤는데요. 하나 보도록 하죠. 자, 이런 유럽, 미국 쪽에 있는 농부들이 태블릿 PC를 이용해서 현재 가격을 보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신데, 자, 전형적인 외국 농부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뜻을, 제가 어떤 이야기를 뜻하냐면, 최근에 가격을 통해서 현재 작황 상태라던가, 혹은 지금 내가 옥수수를 키우고 있는, 옥수수를 만들고 있는데, 어떤 가격에 얼마 정도의 매각을 해야 될까라고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 전체적인 브라질이나 남미 쪽에 있는 농부들 같은 경우는 실시간 시세를 확인하면서 판매 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곡물은 첫 번째로 비탄력적인 상품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어떤 뜻을 뜻하는 건지 한번 알아보면, 자, 역시나 비탄력 같은 경우 뭐죠? 가격의 상승폭이 크지 않다라는 걸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쌀 가격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갔어요. 생각 쌀 가격이 만원 하던 게 2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쌀이 2만 원 되니까 밥을 반으로 줄이자, 그만 먹자, 이런 이야기 하나요? 그렇지가 않죠. 쌀값은 많이 올라가지만 그에 반해서 우리가 뭐 가격이 두배 올라간 만큼 반으로 쌀을 줄이는 게 아니라 얼마 정도는 조금 공급이 올라가더라도 수요가 좀 감소할 수 있겠지만 큰 폭의 감소는 없는 거죠. 큰 변동이 없는 게 바로 비탄력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건데 사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자, 차트를 좀 보면은 비탄력적이 된 정이 나와주고 있는데 역시 가격 변동에 대해서 구입하는 양의 변동이 적을 때 우리는 비탄력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선은 가격 변동에 구입하는 양의 변화가 적기 때문에 대표적인 곡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탄력적으로 움직여주는 특징을 가져갑니다. 우선 수확 시기가 매년 얼마 정해져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수확하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에서 세번 정도로 굉장히 한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게 곡물의 양이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수요 공급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중간에 가뭄이라든가 홍수, 뭐 전염병 같은 그런 악재가 닥쳐진다라면 또몇 달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굉장히 수요 공급 같은 경우는 민감하게 연관이 되는데 특히 곡물 같은 경우는 저장이 많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다른 상품에서 알아볼 수 있는 석유라든가 혹은 뭐 금, 은, 철광석 같은 경우는 대규모 양을 저장이 가능하지만 곡물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오랫동안 저장하면 곡물이 아무리 오랫동안 뭐 보관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썩을 수밖에 없어요.
기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저장 힘들기 때문에 역시나 공급과 수요 섹션으로 봤을 때는 수요는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일정하지만 공급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변동폭이 큽니다. 역시나 이런 변동폭을 통해서 곡물의 가격이 정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날씨가 굉장히 덥거나 혹은 수확이 조금 문제가 생기면 곡물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고, 최근에 뭐 예를 들어 전염병이라든가 곡물 관련 뭐 악재 병이 좀 터져준다라면 역시나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이 곡물의 좀 특성이다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라면 이 공급 관련해서는 어떤 모멘텀이 있어서 그렇게 가격이 변동이 되는가 천천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바로 파종 면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파종 면적은 공급에 영향을 주는 본격적인 생산, 특히 씨를 뿌릴 때 우리가 파종 면적을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작물에 씨를 뿌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자, 어떤 작물에 씨를 뿌리고 얼마나 많은 파종 면적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같은 면적에 대두와 옥수수를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위 면적당 생산 단가는 대두보다는 옥수수가 조금 비싸요. 그렇다면 옥수수 심는 게 유리한 게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옥수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인건비라든가 투입해주는 비료양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더 비쌉니다. 그렇다면 농부가 결정을 할 수가 있겠죠. 아, 올해 옥수수 가격이 2년보다는 올라갈 것 같다라고 생각된다면 같은 땅이더라도 대두로 심기보다는 옥수수를 심게 되는 건데, 자, 이렇게 어떤 땅에 어떤 곡식을 심을 것이냐가 굉장히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민감하게 변동이 됩니다. 자, 이런 민감한 변화를 미국 같은 경우는 조금 체계적으로 자료를 수집을 해서 알려주는데, 바로 농무부에서, 미국 농무부에서 매년 파종기의 농가들의 파종계획을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해요. 어떤 농가에서 나는 올해 옥수수를 심겠다라고 하면 미 농무부가 그 자료를 취합을 해서 통계를 만들어주는 거죠. 굉장히 역시 체계적으로 만들어주고 있는데, 자, 매년 파종계획을 조사 후에 6개월 후에 가격을 예상을 합니다. 자, 올해 같은 경우는 만약에 옥수수가 생각보다는 파종 계획이 많구나 하면 6개월 후에는 옥수수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역시나 그렇다면 시카고 선물 거래소에서 옥수수 가격은 하방으로 조금 내려갈 수밖에 없는 모습 보여주는 건데, 자, 제가 다시 한번 차트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자, 다음 표를 좀 보도록 하죠. 자, 지금 농무부 관련된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있는데, 역시나 USDA라고 해요. 미국 농무부죠. 우선 1862년에 설립된 농무부인데요. 세계,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글로벌 차원에서 세계 농산물의 전반에 대해 가장 공신력 있는 지표를 내놓는 기관이 바로 농무부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 이런 보고서 내용을 통해서 전 세계 곡물 가격이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곡물을 뭐 트레이드하는 트레이더라든가 혹은 곡물 뭐 농사를 짓는 농부라든가 굉장히 농무부에 있는 자료를 통해서 민감하게 볼 수밖에 없는데, 우리 또한 농무부 사이트에 들어간다라면 언제든지 손쉽게 자료를 취합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파종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단위 생산당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하게 들어갑니다. 자, 파종 면적만큼 단위당 생산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굉장히 땅이 넓은 땅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씨앗을 그냥 무작위적으로 뿌려요. 넓은 땅에 뿌리면 알아서 나오겠지라고 넓은 땅에 그냥 무작위적으로 계획 없이 뿌린다라면 많이 수확이 될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체계적으로 단위 면적당 얼마나 많이 나오느냐가 중요한데, 자, 우리가 조금 보면 집중적 관리가 가장 중요해요. 작은 땅이더라도 넓지 않은 공간이더라도 얼마나 농업기술로 집중을 해서 습이량이라든가 혹은 토질, 기후에 따라서 굉장히 큰 변화가 있습니다. 뭐 습이량이라고 한다라면 역시나 사료 같은 경우를 말하는 거죠. 비료를 조금 말을 하는 건데, 자, 최근에 이거 제가 예를 좀 들어볼게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밀 수확량 증가가 굉장히 급격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 헥타르당 밀 수확량이 3.7톤에서 얼마까지 증가했냐면 거의 4.4톤까지 빠르게 증가한 건데, 1년 만에 30% 이상이 수확량이 증가한다는 건 사실 우리가 농업의 역사를 봤을 땐 굉장히 획기적인 변화다라고 보는데요. 어떤 이유로 이렇게 획기적으로 생산량이 증가했을까요? 결과적으로는 이 농업 기술이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을 최근에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역시 씨비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토질, 거기에 맞는 알맞는 퇴비를 주거나 혹은 농업 기술의 발전을 해서 예전 같으면 못 쓰는 땅이었지만 지금은 농업 기술을 발전해서 그 땅을 새롭게 다시 한번 좀 개량하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더 생산량이 많아지고 있는데, 자, 이런 모습 보자라면 역시나 단위 생산 변화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들어가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은 지금 작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품질 측면에서 보자라면 생산량이 아닌 품질 측면에서 작황은 굉장히 중요한 고려 대상으로 보여져요. 생육기에
적절한 기후 조건이 갖춰지지 않아서 곡물의 품질이 조금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사람의 먹을 밀 같은 경우도 일정 수준을 충족해야 되는 품질 기준이 있습니다. 밀을 아무리 많이 수확을 하더라도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기준선을 맞춰야 되는데 그 기준에 도달하지 않는다면 역시나 밀 같은 경우도 풍년이 되더라도 어떻게 되죠?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미니멈 나와주는 품질이 되지 않는다면 역시나 작황 품질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세 가지 중요한 변수들을 토대로 해서 살펴본다면 역시나 외부적인 요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공급적 측면에서는 역시 날씨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가져가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작년 같은 경우 날씨가 어땠죠? 최근 보더라도 평균적으로 매년 기온이 증가해주면서 올해 여름 같은 경우도 국내 굉장히 더워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작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년 기후 이상이 벌어지고 있고요. 자, 중국이라든가 북미 같은 경우는 어떻죠? 여름철에는 홍수가 예전에 나오지 않았던 홍수가 발생되고 겨울철 같은 경우는 갑자기 폭설이 내려서 뭐 뉴욕 같은 경우는 완전히 사람이 움직이지 못할 만큼 폭설이 내리고 있는데 매년 기후 변화가 굉장히 급격하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전 세계적인 트렌드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역시 이런 기후 변화는 곡물 가격에 변화를 줄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편서풍 사행이라고 해요. 뱀처럼 휘어부는 현상이 만들어지는데 북극 진동 등의 영향으로 세계 곳곳에 굉장한 기상이변, 폭염, 폭설 등이 나와줬습니다. 당연히 공급, 곡물 관련해서는 악재가 될 수밖에 없는 요인인데 자 예년이다라며 곡물 투기꾼들이 돈을 벌 기회였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였어요. 어떻냐면 재고가 줄지 않고 곡물 가격도 크게 움직이지 않았던 건데 자 제가 앞서 말한 건 지금 날씨 변화를 통해서 곡물 가격이 변할 텐데 우리가 팩트를 살펴보자라면 가격의 변동폭을 살펴보자라면 크게 변화가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과거 곡물 시장에서는 날씨 변화가 심한 6월, 8월 달 같은 경우는 시세를 일반적으로 날씨 시세라고 불렀어요.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죠. 최근에 이런 날씨 시세라고 불렸던 곡물의 변동이 거의 플랫하게 없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우선 제가 사진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자, 이게 지금 엘니뇨 현상입니다. 작년에 엘니뇨 현상이 굉장히 기상 이변이다라고 불릴 정도로 가장 강했어요. 어떤 거냐면 이 페루 앞바다 쪽에 있는 그러니까 해수면의 온도가 전년 대비 상승을 하는 모습 보이는데 우리가 사진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중부의 이 대서양 쪽에 있는 해수 온도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미 곡창지대 같은 경우는 고온이라던가 혹은 강수량이 예년보다 많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런데 2015년, 16년 이런 엘니뇨 현상을 필두로 굉장히 기상이변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산 옥수수의 단위 면적당 수확량은 전년보다 2% 정도밖에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지가 않았어요. 자,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2012년에 엘니뇨 현상이 똑같이 강했을 때는 공급량이 얼마나 감소했냐면 4% 정도가 감소를 했습니다. 근데 그런 4% 정도의 감소를 이번에는 2%밖에 감소가 나왔지 않았다는 건 기술력이 그만큼 증가를 했다라는 거죠. 자, 4%, 2%가 자, 지금 굉장히 뭐 중요한 큰 차트는 큰 차이는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2%의 차이가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어마어마한 역할을 가져옵니다. 그만큼 현재 같은 경우는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날씨에 그러니까 곡물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날씨 영향이 점점 더 축소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런 점 본다라면 기술력의 발전 속도가 아마 3, 4년 후에 된다라면 굉장히 발전하게 될 텐데 곡물 가격은 점점 더 수요 그래프에 맞게 아마 곡물 공급 같은 경우도 같이 맞춰가는 모습 보일 겁니다. 가격이 점점 안정화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농업 기술의 진보와 종작 개량은 현재는 날씨보다는 조금 더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술력이 날씨보다 오히려 우위에 있는 거죠. 우리가 뭐 그전에만 보더라도 100년 전, 200년 전, 1000년 전만 하더라도 날씨에 곡물의 그 생산량은 절대적 영향을 받았다라면 기술력의 증가가 그만큼 발전을 하고 있다는 건데 제가 예를 들어보자면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파종을 할 때 굉장히 대규모로 진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날씨 영향을 많이 받는 거죠. 비가 예를 들어 많이 온다라면 갑자기 뭐 폭우가 내리거나 파종 시기에 비가 쉬지 않고 내린다라면 예전 같으면 파종을 그냥 포기를 했어요. 다른 종자를 심는다거나 파종을 포기를 했는데 최근 같은 경우는 기술력 발전이 돼서 기계가 좋아진 거죠. 그래서 파종할 때 걸리는 시간을 굉장히 단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오더라도 잠깐 멈추는 시간대 대규모로 파종을 하고 수확을 할 수가 있는 기술력이 발달이 된 거죠. 자, 이런 기술력의 발달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작년 엘니뇨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생산량 감소가
2%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다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 우선 이런 파종의 기술력 상승 또한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고요. 종자 계량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가져갑니다. 지금 몬산토라고 하는 세계 최대의 종자 기업이 얼마 전에 M&A를 통해서 인수합병이 되고 있는 모습을 가져가고 있는데, 이 종자 산업의 기술력이 매년 발전을 하고 있는 모습. 자, 건조했던 호주나 고온이 이어진 남미에서도 현재 밀 수확량의 차이가 거의 없어지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게 어떤 걸 뜻하냐면, 날씨가 굉장히 척박하거나 고온이라든가 건조하더라도 그런 날씨에 재배할 수 있는 품종을 기술력의 발달을 통해서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국내 같은 경우도 종자회사가 존재하고 있지만, 이 종자회사의 기술력 증가로 인해서 역시나 공급 측면에서는 크게 감소하지 않는 모습이 매년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점점 더 이런 계량을 통한 종자 산업은 저는 향후에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하고요. 자, 바이엘이 몬산토를 굉장히 큰 돈을 주고 인수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매출은, 종자 기업의 매출은 매년 증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남아프리카나 인도를 조금 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기상 악화로 수확량이 줄어든 나라도 있지만, 부족이나 재고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의 수확을 통해서 메꿔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글로벌적으로 시카고 거래소를 통해서 다 거래가 되기 때문에 옥수수나 밀 같은 그런 대규모 상품을 취급하는 상품군들은 가격 변동폭이 점점 적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최근에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대로 배추 가격은 금배추라고 불릴 정도로 뭐 2배, 3배, 4배 이상을 폭등해주고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바로 기술력의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밀이나 옥수수 같은 경우는 워낙에 대규모로 최첨단 기술력 가지고 재배하기 때문에 공급 관련된 수요 곡선 그래프 차이가 거의 없지만, 국내에 있는 뭐 상추라던가 배추 같은 경우, 뭐 참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런 소규모 식품군 같은 경우는 변동폭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 점은 시청자분들이 한번 참고해 주시면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자, 올해 같은 경우는 라니냐가 발생해도 그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건데,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날씨에 대한 영향력이 점점 미비해지고 있기 때문에 저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작년 같은 경우도 엘니뇨 피해가 적어서 현재 재고량이 충분히 확보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기상이변이 발생을 해서 수확량이 적다라면 작년에 재고분을 투입을 해서 가격이 안정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현재 옥수수의 재고 추이는 사상 최대에 가까울 정도로 굉장히 많은 재고량이 확보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패턴을 보자라면 유가의 모습과 거의 흡사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어떻게 보자라면 유가와 옥수수는 어떻게 다른 상품군에 들어가지만, 유가 어떻죠? 기술력의 발달로 쉐일 오일이라는 거대 상품군이 등장을 하면서 가격이 뚝 떨어지는 모습, 재고는 매년 최대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옥수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기술력 증가로 인해서 재고가 많이 확보가 되고 있고 가격이 점점점 떨어지고 있는 거죠. 자, 제가 전체적인 이런 상품군들, 곡물 가격에 대한 이야기 했는데, 기술력 발달로 옥수수 밀 같은 경우는 떨어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투자 포인트가 국내에도 있을지 생각을 해본다면, 당연히 원재료 가격이 떨어지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영업이익은. 자, 그런 점을 제가 차트를 준비해서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우선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기 전에 사실 그외 영향을 조금 더 이야기해보자면, 환율 같은 경우도 조금 큰 영향을 받아요. 아무래도 투기적인 자본이 환율 영향, 특히 달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민감한 영향을 받고, 두 번째로는 이 투기 자본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보면, 자, 투기 자본의 그런 시세를 알아볼 수 있는 사이트가 미국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가져가고 있습니다. 최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공급 가격 때문에 가격 떨어지기 때문에 투기 자본들이, 오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자, 곡물 같은 경우도 투기 자본을 통해서 많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모습 보이는데, 그들의 포지션을 조금 편하게 보기 위해서 미국이 통계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자, 특징도 가져가고 있는데요. 자, 다음 사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옥수수에 있는 모습을 좀 보고 있는데, 사실 제가 이 사진을 준비한 것도 역시나 재고량이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조금 사진을 좀 준비해 봤고요. 차트를 조금 보죠, 이제. 자, 전체적인 옥수수 가격의 차트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이 뭐 삼성전자나 뭐 일반 개별주 같은 차트는 많이 보셨겠지만, 옥수수 차트는 아마 좀 생소하다라고 생각이 들 것 같은데요. 현재 옥수수 차트의 그림이, 자, 2010년부터 시작을 해서, 자, 2016년까지의 전체적인 차트를 한번 준비를 해 봤는데, 어떤가요, 흐름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거죠. 2012년 정도까지는 옥수수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모습, 지금 보자라면 750에서 800포인트까지 올라가는 모습 보였었는데, 2013년도부터는 굉장히 급격하게 하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왜 이렇게 2013년부터 하락을 할까요? 바로 기술력이 증가로 인한 재고폭이 굉장히 증가했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을 한 건데, 최근에 그 하락폭을 보자라면 어떻죠? 2015년, 16년 지금 가격이 350포인트에 달하고 있습니다. 거의 반토막이 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이렇게 옥수수 가격이 떨어진다라면 원재료 가격, 국내 생산업체들 원재료 가격 같은 경우는 절반폭으로 줄어들게 되는 거죠. 자, 최근 차트를 조금 더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올해부터 2015년부터 2016년 자 9월 22일까지의 차트를 준비해 봤는데요. 자, 이게 옥수수 차트가 아니라 일반 개별주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차트 패턴이 어떻죠? 박스권을 만들어주면서 상단으로는 450포인트, 하단으로는 350포인트 이런 박스권 패턴을 만들어주면서 횡보하다가 최근 흐름이 어땠나요? 올 여름에 4월달, 5월달, 6월달에 한번 350포인트에서 450포인트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이때는 뭐 전체적으로 옥수수 가격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투기 세력들이 매수한 포지션이 많이 올라가면서 전체적인 상품들이 급등을 해줬는데 결과적으로 어떤가요? 다시 한번 상단을 돌파하지 못하고 내려가는 모습, 거의 역사적인 저점 포인트까지 옥수수 가격이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가 이런 긴 추세를 돌아봤을 때 추후에 옥수수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보다는 저는 감소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현재 같은 경우도 역사적 저점인 350포인트, 325포인트까지 내려간 모습 보이기 때문에 아마 곡물 가격은 추후에 내려갈 가능성이 현재는 조금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대표적인 옥수수를 한번 알아봤는데 그렇다면 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밀 가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자라면 역시나 지금 2010년도, 2009년, 10년도부터 2016년까지 한 7년 이상의 흐름을 제가 한번 준비해봤는데 밀 같은 경우도 어떤가요? 금융위기 이후에 급등했다가 상단 포인트로는 거의 950포인트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다가 최근이 어떻냐면 400포인트까지 떨어지는 모습, 패턴 자체가 옥수수랑 거의 흡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기술력의 증가로 인해서 재고 감소폭이 그렇게 증가하지가 않고 재고가 많이 남게 되면서 밀 가격 또한 급락을 해주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역시나 밀 가격이 추가적으로 상승하기보다는 저는 자 우리가 이게 일반 개별주다라고 생각되면 어떤가요? 느낌이 굉장히 매출이 떨어지는 주가 폭락형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저는 추후에 지금 역사적 저점에 멈춰있지만 추후에도 밀 가격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대표적 밀이 어디에 들어가냐면 빵이라든가 사료에 굉장히 많은 양이 들어가는데 그렇다면 사료를 만드는 회사 혹은 밀가루를 만드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최근의 차트 흐름을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죠. 최근 흐름 보자라면 2015년부터의 흐름을 좀 보고 계신데요. 자 위아래 많이 움직여주지만 올 여름 같은 경우도 옥수수 같은 경우는 반등폭이 조금 세게 나왔지만 밀은 어떤가요? 그렇게 반등 나오지 않고 천천히 멈춰있다가 다시 한번 저점 향해서 계속 내려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사실 원재료 가격의 전체적 트렌드 자체가 올라가기보다는 매년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게 우리가 개별 기업군들에 좀 접근을 해보자라면 곡물 가격이 하락한다라면 제품가는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증가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예를 들어보자라면 곡물 가격이 예를 들어 조금 올라갔습니다. 단기적 투기 세력으로 인해서 여름에 한번 올라갔었는데 이렇게 올라간다라면 과자를 만드는 업체들 혹은 밀가루 만드는 업체들은 어떤 이야기 만들면서 상품 가격 올리죠? 원재료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상품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라면서 3%든 4%든 올립니다. 뭐 과자 같은 경우는 양은 점점 줄어드는데 가격은 올라가죠. 자 그런 모습 보자라면 원재료 가격이 어떤가요? 지금 2년 동안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원재료 가격이 조금 올라갔다 가격 올린다고 추후에 재료 가격이 내려가면 가격 내린가요? 저는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원가가 올라가는 경우 봤지만 원가가 내려가는 경우는 보지를 못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품값 유지되고 단가는 낮춰진다면 그 영업이익은 기업이 가져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매출의 마진 폭은 역시나 그렇게 본다면 향후에 이런 식으로 밀가루라든가 과자 이런 생산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 사료 만드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매출이 올라갈 수 있는 포인트가 남아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이러면서 이런 이익이 급증하는 포인트 전체적 흐름을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렸는데 현 시점의 곡물 가격은 약 5개월에서 6개월 후에 기업들의 원재료 매입 가격의 단가가 됩니다. 그렇다라고 본다면 5개월, 6개월 후에 기업들의 매입 단가가 되는 거고요. 이 단가가 영업이익에 포함되려면 향후 한 6개월에서 9개월 정도가 걸리게 되는 거죠. 자 1년 후에 이런 기업들의 매출 포인트는 아마 추후에 충분히 증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차가 6개월 정도 난다라는 점 기억을 꼭 해두시고요.
자, 기업 같은 경우도 사실 곡물의 자급률이 많이 내려갔어요. 국내 같은 경우도 최근 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재고가 많이 남아서 문제가 되고 있는 모습 보이지만 현재 자급률 같은 경우 점점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역시나 선물시장을 통한 해지를 통한 수입 가격대를 보자라면 내려가는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에 향후에 곡물 업체들의 매출 포인트, 추후에 생산 업체들의 매출 포인트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고 제가 수입 업종군들 한번 몇 가지 꼽아볼게요. 어떤 업종군들이 있나 처음 살펴보자라면 옥수수나 소맥 등이 들어가는 제분 업체들, 사조 동화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사료를 만들거나 생산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 대표적 사조 동화원 같은 경우는 추후에 매출에 올라갈 만한 포인트를 좀 가져가고 있고요. 자, 제분 같은 경우를 좀 보자라면 대한제분이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대한제분 같은 경우는 제분 가격이 원가 내려가기 때문에 제분 업체들의 매출은 향후에 좀 증가할 수 있는 포인트 역시나 찾아볼 수가 있겠고요. 자, 전분당을 만드는 회사들, 기본적으로 옥수수를 원재료로 만드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대상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죠. 최근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지만 어떻죠? 올라갈 수 있는 포인트는 많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뭐 지금 유지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자, 롯데푸드라든가 사조회표 같은 경우도 역시나 매출이 올라갈 만한 모멘텀은 많이 있다라고 봅니다. 조금 더 이야기 드려보자라면 뭐 팜스토리 같은 경우도 어떤가요? 자, 배합 사료를 만들어주는 회사인데 역시나 배합 사료 같은 경우도 밀이랑 옥수수를 가장 많이 쓰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더 증가할 폭은 남아있다라고 봅니다. 자, 전체적인 제가 수요 업종군들 이야기를 좀 드리고 나서 곡물 가격의 전체적인 트렌드를 말씀을 드렸어요. 가격은 하락을 하고 있는데 하락한 이유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기술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하락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김경남의 선택을 통해 어떤 종목이 선택이 됐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뭐 전체적인 곡물 가격 흐름 알아봤고요. 이 곡물 가격 떨어지기 때문에 분명히 국내 곡물을 원재료로 한 업체들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종목이 김경남의 선택을 통해 선택되었는지 자, 김경남의 선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경남의 선택은 바로 사조 동화원입니다. 자, 사조 동화원이 어떤 회사인가 조금 궁금한 분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천천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선 제분사업부가 하나가 들어가는데 제분사업부 같은 경우는 라면이라든가 밀가루 식품을 관련해서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당연히 밀가루 라면 같은 경우는 밀이 주재료 들어가기 때문에 밀가격 어떻죠? 반토막이 나 있는 모습, 추후에 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영업이익 증가폭이 좀 담보되어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사료사업부 같은 경우는 농협, 축산농가 등을 대상으로 주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분사업부와 사료사업부로 나눠서 영업이익이 좀 나올 수 있는 두 가지 축을 가지고 영업하는 회사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원가랑 판매비 부담 완화로 인해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올라갈 수 있는 포인트. 역시나 원가 떨어지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추후에는 조금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을 가져갈 수가 있는 거겠죠. 우선 사조그룹 내 식품계열사에 밀가루 공급이 확대가 되는데 사조동화원 같은 경우는 이 계열사 같은 경우 언제나 수요가 조금 증가합니다. 안정적인 공급처가 있기 때문에 매출이 안정적으로 나갈 수가 있는 저는 모습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적자폭이 조금 있었지만 턴어라운드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차트와 지금 뭐 재무제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차트 패턴을 보자라면 최근에 1780원까지 멈춰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차트 흐름 상태는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자, 길게 보자라면 어떤가요? 2010년부터 주가 차트가 좀 지지부진하고 내려오다가 이 저점을 붕괴를 해서 올해 초반에 한번 세게 내려왔습니다. 자, 굉장히 문제가 많았었는데 적자를 보면서 문제가 조금 많았던 기업이 현재 어떤가요? 굉장히 오랫동안 횡보를 바닥권에서 해주면서 들어올리는 모습을 가져가고 있고 추후에 여기서 올려준다라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저는 충분히 2300원대까지는 복구를 할 수 있는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기업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어떤 모습이 좀 만들어지고 있냐 보면, 자,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영업이익이 당기순이익 굉장히 적자를 면치를 못했어요. 사실 적자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 자, 그런 모습이 차트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차트가 이렇게 내려와 주면서 적자 기업이었는데, 올해, 자, 드디어 턴어라운드가 만들어지는 모습 보입니다. 자, 2016년 3월과 6월, 1분기, 2분기 같은 경우 드디어 매출이 적자에서 흑자로 소폭이지만 돌아서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아까 제가 어떤 말씀 드렸냐면, 원가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6개월 정도 시간 타이밍 걸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추후에 6개월 이후에는 올해 같은 경우는 턴어라운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이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통 주주들이나 투자자들이 가장 중요한 게 턴어라운드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올라간다라면 충분히 2,300원까지는 복귀할 수 있는 패턴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매수 가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단가 알아보자라면 1,780원 지금 시장가인데요. 1,780원 시장가로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시장가에서는 진입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목표 가격은 1차적으로는 2,200원까지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등 나와준다라면, 자, 무난하게 전고점 포인트였죠? 이 자리였는데 2,200원 부근까지는 한번 들어올릴 수 있는 패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 들고, 손절 같은 경우는 하단으로는 1,400원 정도는 잡아볼게요. 하단 1,400원 정도 잡아본다라면 하방 이 라인이죠. 최저점 라인이 붕괴되지 않는 한은 저는 충분히 이 자리에서는 반등 포인트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때 한번 거래량 동반한 이후에 아직까지 횡보해주고 있는데 모멘텀만 조금 들어와준다라면 역시나 곡물 가격이 가장 큰 모멘텀이 될 텐데 가격이 지속적으로 원가 떨어지기 때문에 영업이익률 증가, 당기순이익의 증가로 인한 상승세가 올 하반기에는 한번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진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전체적으로 곡물 관련해서 이야기를 조금 드려봤고요. 사조동화원이라든가 종목 같은 경우들 제가 좀 이야기를 해드려봤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전체적인 곡물 가격의 트렌드는 아마 2017년, 18년까지는 지속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봐요. 자, 어느 정도는 하방으로는 좀 내려갈 수 있다라고 보고요. 자, 현대차에 대해서 한번 좀 차트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현대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차 차트 모습 보자라면 다시 한번 반등이 들어와주고 있는데 역시나 현대차 같은 경우도 마켓서치를 통해서 추천을 드렸던 종목군 중에 하나죠. 자, 오늘 상단 2.5포인트까지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나 똑같다라고 봐요. 이 고점 부근의 돌파가 제가 우리가 현대차 추천드릴 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고점 돌파는 나올 수밖에 없는 차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현대모비스를 볼게요.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 어떤가요? 이미 굉장히 오랫동안 만들었던 박스권을 돌파해서 9월달에 발표가 돼서 올라가는 모습이었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너무 싸다라고 말씀드렸죠. 미국 시장에 증가하고 있는 파이라 매출의 증가를 보자라면 이런 고점의 돌파는 당연하다라고 봅니다. 자, 현대차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늘 2.5%까지 올라가는 모습 보이는데 가져가세요. 상단 부근에 15만원까지 열려있기 때문에 자, 김경남의 선택을 통해 진입한 분들이다라면 중장기로 가져가는 전략 드리겠습니다. 15만원에서 16만원대까지는 열려있는 차트이기 때문에 상단 부근에 올라가면 제가 다시 한번 에이스를 통해서 청산 가격을 좀 다시 한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곡물 가격도 한번 알아봤고요. 그리고 김경남의 선택을 통해 종목까지 한번 알아봤는데 이런 식으로 지수가 조금 올라갈 때는 전체적인 글로벌 트렌드, 이슈가 나와주는 종목군들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매출이 증가하고 이슈를 통해 올라가는 종목군들 꾸준히 마켓서치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고요. 자, 다음 주에 조금 더 알찬 내용을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